자, 오늘 가볼 집은요, 청계 고기짬뽕 남학점입니다. 자, 메뉴판 셀프바가 있는데 밥, 네. 밥 무료 무한 제공. 네. 그릇 넘치겠다. 사장님, 이거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도 이만큼 양 주셔야 돼요. 먹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, 여러분들. 오늘 영상은 청계 고기짬뽕 남학점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한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 오. 밥이랑 찰기 진짜 좋습니다. 아, 그리고 국물에 딱 살짝. 그지? 진한 이 저 고기 국물 베이스에 불 향이 좀 가득 잘, 좀 잘 입혀져 있어요. 고기짬뽕이 고기 육수 베이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묵직한 맛이 기본 베이스인데 너무 그 고기가 과하면 사실 좀 많이 무겁거든요. 근데 지금 양배추랑 이런 게 밸런스도 또 굉장히 잘 맞춰져 있어요. 오징어 들어간 게 좀 해물 느낌도 좀 나고. 아우. 아, 연태구냥 한 잔. 아유. 아우, 또 탕수육 또 나오네, 또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쭈, 탕수육. 찹쌀 탕수육, 소짜. 소스를 양배추 위에 이렇게 뿌려줬네. 아유, 나다.
찹쌀탕죽 특징이 겉은 살짝 바삭한 것 같다가 쭉 씹으면 안이 쫀득해요. 아, 달달한 소스랑 잘 버무려져 갖고 제법 맛이 납니다. 아, 수하다. 지금 딱 먹다가 이제 양배추가 이 짬뽕 국물을 좀 더 싹 빨아들여갖고 더 지금 되게 맛있을 때예요. 여러분 군만두 중국집에 시키시면 뭐 찍어 드시나요? 저는 남은 짬뽕 국물 같은 거 좀 찍어 먹는데 제가 입맛이 좀 특이한가? 좀 맛있더라고요. 바삭. 자, 요거 좀 더 좀 묵직한 맛이 가미된 3단계도 하나 좀 먹어보려고요, 짬뽕. 아, 야, 지금 3단계가 비주얼이 좀 더 묵직해 보입니다. 오우. 내가 좀 얼큰한 짬뽕을 좋아하신다 하신 분들은 무조건 3단계 드세요. 2단계는 적당히 그 술 먹고 다음날 해장으로 팍, 예,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. 예. 야. 아우, 꽉 채워 앉아. 싸다. 아우.
바삭바삭. 아, 여러분들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여러분들 여기 저 무안, 목포 이쪽 오시면은 남학의 청계 고기짬뽕. 물론 뭐 여기 저 청계 본점 있는 쪽도 좀 오래됐고 굉장히 맛있는 집이고 아시는 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. 근데 남학점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다가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내가 얼큰한 맛을 좀 즐긴다 하시는 분들은 3단계, 무조건 3단계 이상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자, 아무튼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맛있는 음식 제공해 주신 청계 고기짬뽕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자, 서랑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바이바이.